일단 녹턴 불이 꺼지고 나서 상대방이 잘 모여있기도 했고 제 가게는 잘 보일 것 같아서 잘 걸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원딜이 많이 잘린 시점에서 어떤 챔피언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, 트위치가 나왔을 때는 일단 조합적으로는 상대방이 워낙 좋았기에 좀 플레이하기 좀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. 일단 e스포츠라는 게 e스포츠 자체가 승리를 확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, 두팀다 저력이 있고 잘하는 팀이기에 어느 팀이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고,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떤 팀을 만나든 일단 좋은 경기력으로 이기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초반 드래곤은 일단 뭐 수합 과정이나 아니면 이제 주도권으로 인해서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큰 차이는 뭐 상대방이 준비를 좀잘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저희의 티어 정리가 조금 미스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일단 감정은 당연히 적어지고 좀 분하기도 하고요. 뭐 그래도 일단 얻을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좋게 얻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, 팀의 방향성은 아마 오늘 들어가서 얘기할 것 같습니다. 일단 트위치에 대해서는 뭐 어떤 픽이 나오든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, 하지만 이제 트위치를 픽했을 때 상대방 조합에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상대하기 까다롭다고 생각을 했었고, 오로라에 대해서는 저희끼리 이제 얘기를 이미 다 하고, 그 이외에도 뭐 피드백 부분에서 뱀픽 쪽으로 수정할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스가 나서 좀잘안 됐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들어가서 다시 다 같이 좀 티어 정리를 하고, 다시 뭐 어떤 팀을 만나도 결국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잘 연습해서 잘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마 얻은 점은 저희의 티어 정리가 좀 잘못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,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얻어갈 수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